와, 저게 열릴까? 저기 보세요. 제 말 맞죠? 집이 아니라 성이네요, 성. 마을답사, 어느새 100회째입니다. 여기 안 가보고 어떻게 전원 마을을 평가하랴 싶어 굳이 찾아간 곳. 바로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부촌 성북동입니다. 7성급 S클래스. 솔직히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 마을을 표현하긴 부족해 보입니다. 수많은 기업체 회장님들, 해외 대사관들, 유명 스타들이 선택한 것만으로도 이미 동네 가치는 눈이 아플 지경이니까요. 잠깐,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? 아니 왜 그 높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살까? 여기 뭐 금딱지라도 붙였나? 궁금하시면 500원, 아니 일단 차에 타시죠. 야 홍기사야, 성북동 우리 집 가자. 네 회장님, 편히 모시겠습니다. 벌써 딱 요런 멘트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 동네죠. TV나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보던 덴데 직접 오니까 왜 이렇게 낯설던지. 아, 감상평은 조금 있다 하고요. 여긴 마을 위쪽을 지나는 양방향 도로. 요게 은근히 통행량이 많더군요. 저기 평창동 쪽에도 이런 길이 없던 건 아닌데 거기랑은 차량 수에서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. 여기도 차고지는 기본으로 다 만들어놨죠. 그럼에도 길가에 차량들 꽤 많더군요. 아니 이걸 더 이상 불법 주차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할까봐요. 단독 전원 마을에서 이 정도는 아예 국룰인 듯 하니까요. 저는 이 마을에서 크게 세 번 기가 질렸습니다. 먼저 담장과 대문 사이즈. 와, 저게 열릴까? 저긴 어떤 차가 들어갈까? 정말 옆에 서서 구경하고 싶을 정도. 저기 보세요. 제 말 맞죠? 집이 아니라 성이네요, 성. 아니 미술관. 전원주택 사이즈 성북동에선 절대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다. 또 하나는 조경. 보세요. 진짜 집집마다 마치 경쟁하듯 고급 정원수를 가득 메운 모습이죠. 다니면서 정말 와, 소리뿐만 아니라 옛날에 순학질 여사 유행어 있죠. 음매 기주고. 입만 열면 그냥 그 소리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. 마지막은 보안입니다. 이렇게 잠깐 여기 차를 대볼까 하다가도 왠지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곳곳에 깔린 CCTV가 참 많기도 하구나. 나도 모르게 따가운 시선을.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에구, 무서워서라도 빨리 차 빼야겠네요. 안쪽으로 쭉 들어갔더니 길이 막혀 있고요. 바로 삼청각 쪽으로 연결됩니다. 복합 문화공간이자 고급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이죠. 그곳의 멋진 가을 풍경 이따 걸어서 한번 느껴보시죠. 다시 나왔습니다. 저기 좀 보세요. 여긴 담장 너머 조경까지 이렇게 공을 들입니다. 다른 동네라면 뭐 쳐다도 안 봤을 텐데. 아, 도로 공사 중이네요. 이 골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이쪽엔 다행히 차가 없네요. 하긴 한 대라도 잘못됐다간 큰일 나겠죠. 근데 차고지가 있는 거 보니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통행은 되나 봅니다. 근데 진짜 이런 데서 웨딩 화보 사진 찍으면 때깔 좀 나오겠네요. 이야, 이 차량에 실린 조경수 좀 보세요. 엄청나죠? 아, 여기 또 있네요. 아주 공원, 아니 수목원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러니 제가 여긴 집이 아니라 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? 요 앞에는 박물관이 자리에 있네요. 저쪽 평창동도 그렇고 여기저기 박물관, 전시관 참 많습니다. 저쪽에는 차선을 긋고 있는 모양이죠. 양쪽 길도 딱 막아서고요. 아주 FM대로 작업하십니다. 아, 여기까지 마을버스가 올라오나요? 저 버스 이따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다시 아까 처음에 지나왔던 그 양방향 30km 도로, 삼청 터널과 내부 순환로를 이어주는 이 도로. 그래서 통행량이 꽤 많습니다. 이 부근 집들 소음은 어떨까 살짝 우려되기도 하네요. 이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 분들은 혹시 짜장면 시켜 드시려나? 중국집이 여기까지 한 그릇 들고 올라올까? 거참, 별것도 아닌데 되게 궁금해지네요. 또 하나, 여기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 진짜 이쁘던데 이걸 시민 모두 같이 볼만한 공간 어디 없나? 하긴 외교 관저 등 보안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겠지. 이해는 되지만서도 저기 평창동은 좀 있던데 살짝 거시기 했네요. 확실히 산비탈 아래 형성된 마을이라 기본 경사각은 있죠. 이쪽도 아까와 똑같은 30km 양방향 도로지만 차량 통행은 많이 없습니다. 저기 마을 위쪽에 비해서는 말이죠. 또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으로 방금 같은 좁은 골목들이 잔가지를 쭉쭉 뻗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여긴 어디냐고요? 마을 가장 외곽에 있는 북악산로입니다. 왼쪽 숲으로 군부대와 정릉이 위치해 있죠. 이 길 진짜 이쁘죠? 이렇게 낮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
워낙에 보안이 좋아 밤에 와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고요. 이따 저도 한번 살짝 걸어보겠습니다. 다시 내려가는 길, 이제 마을은 대충 다 본 것 같... 잠깐. 이런 크고 작은 보수공사들 마을 다니면서 진짜 수시로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참 기반시설 업데이트 진짜 빠릿빠릿하다 느꼈습니다. 이게 다 지역주민들 맨파워 덕분이겠죠? 자, 이제 본격적인 도보여행 함께 시작해보시죠. 마을 가장 끝은 여기 삼청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. 길이 참 예쁘죠? 아우, 좋습니다. 이야, 이 길은 진짜 100만 불짜리 길입니다. 동네를 보시면은 담장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마을 위쪽으로 이렇게 마을버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, 도로공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. 겨울에 눈 오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동네는 성북동 전경이 아주 시원하게 내려다 보입니다. 저 위쪽으로 남산도 잘 보이네요. 동네 사람들 아주 좋겠습니다. 이런 길 갖고 있는 게 정말 아주 자랑거리. 또 펜스가 쳐 있죠. 우리 마을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전경은 좋은데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. 간단하게 동네 입지 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 땅의 풍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명당, 성북동. 보세요. 좌청룡 우백호, 그 속에 아늑한 남향터, 기세등등 북한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정면에는 말등처럼 활기찬 안산, 남산까지.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많은 명사들이 여기서 국사를 도모하는가 싶네요. 먼저 교통, 이건 평창동보다 살짝 더 우세합니다. 바로 위에 내부순환로가 흐르고요. 아래쪽 동서문로와 만나면 손쉽게 시청 동대문까지 연결되죠. 지하철역, 곳곳에 다 있는데요. 마을 중심 길상사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한성대역까지는 도보 30분, 2km 거리입니다. 교육환경 역시 우수합니다. 초등학교, 중학교는 물론 서울과학고, 성균관대, 가톨릭대 등 네임드 학교들이 사방에 널렸죠. 시립, 구립 도서관과 미술관, 문화센터 등도 아주 흔하고요. 생활인프라, 요건 근처에 딱히 없고요. 조금 이쪽 큰 길과 지하철역 근처로 내려와야 합니다. 또한 종합병원은 해화동 서울대병원이 가깝네요. 길상사에서 출발 시 약 20분 4km. 이렇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대형마트. 주변에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. 가장 가까운 게 여기 이마트 미아점. 차로 약 25분, 6.5km 거리입니다. 백화점 최상층 회원제 명품관. 아, 물론 실제로는 안 가봤습니다. 근데 아마 분위기, 감성은 여기 성북동이랑 진배없지 않을까요? 이렇게 마을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특유의 공기가 있습니다. 그걸 꼭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공기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견문도 더 넓어지니까요. 또 그만큼 더 좋은 동네에 살게 될 확률도 높아지겠죠.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아, 벌써 100회라니. 확실히 답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제 시야도 한 100배쯤은 넓어진 것 같네요. 다음 시간엔 지난 100번의 답사 소회와 여러 특징 등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주거독립 만세!